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가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19년 1월 27일 정기 토익이 치러졌고요. 토익 RC 파트 5, 6, 7의 총평을 제가 또 진행하게 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시험 어떠셨나요? 오늘 추운 날씨 속에 많은 토익커들이 시험에 응시하셨고요. 고사실이 모두 꽉 찼습니다. 네,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응시 인원이 굉장히 비율이 높았고요. 또 난이도 같은 경우도 적당한 난이도로 나와주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고, 또 이제 좀 개중에 어려웠던 문제에서 실수하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공부를 좀더 해야겠다라고 심기일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 고사실에 입실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또 바로 시험 직전에 또, 토익의 속보라고 해서 인사를 영상으로 드렸었고요. 또 시험 치르고 바로 또 고사장에서 나오자마자 뜨끈뜨끈하게 오늘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포인트를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고요. 자, 그 영상 촬영 마치고 바로 또 숨가쁘게 강남역 해커스로 달려와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쓰게 됐습니다. 토익 속보의 모습보단 제가 좀 많이 정갈해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어서 그 영상 보고 이거 보신 분들은 박한쌤 맞나? 이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 모습만 지금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잘 준비가 돼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그 편안하게 제 강의 들으시면서 리마인드, 어땠던가 시험이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 가지시고, 또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이제 공부 더 하셔야 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이 내가 취약하구나,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또그 앞으로의 공부 각오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오늘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전체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보다는 시험을 항상 치고 나면 거의 선생님들이 중상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난이도가 딱 중이라고 보기보단 중정도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나오지만 개중에 몇 개가 어렵게만 나와도 난이도는 좀 뛰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RC 파트로 볼때 무난한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개중에 까다로운 문제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중상이라고 지금 난이도 책정 정이 된 거고요. 자, 파트별로 좀 보도록 하시죠. 제가 볼 때는 파트 5가 오늘 전체 난이도를 좌우하지 않았나 싶어요. 중상이고요. 자, 문법과 어휘 배분은 문법이 조금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어휘에 한두 문제 정도는 여기 문법 지식과 병행해서 푸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이스에서 이제 하나 정도는 문법적인 배경 지식으로 소화하고 나머지는 이제 어휘력으로 풀게 만드는 문제가 한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하자면 15대 15로 파트 5는 출제가 됐지만 그래도 어휘력이 조금 더 필요했기 때문에 어휘가 두개더 나온 셈이라고 치자라고 이제 배정을 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전치사 접속사 문제 같은 것이 정확하게 품사 구분이 돼야 되고 또 어휘력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만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이다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반면에 파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4개 중에 쭉쭉 편안하게 읽히는 지문들이 4개 중에 3개 정도였고요. 나머지 하나 정도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문제였다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중이라고 제가 잡았어요. 3대1로 쉬운 거 3, 어려운 거 하나니까요. 문법과 어휘는 6대6으로 출제가 됐고,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부사, 우리 연결 부사를 해서 however, therefore 이런 거 있죠? 안 나왔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가 각 지문마다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정도가 마지막 아티클이죠. 그게 좀 까다로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논란이 좀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지문 정도 까다로웠다. 근데 여러분, 이제 파식스가 시제 문제가 우리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앞뒤 문맥을 통해 시제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죠? 요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파7 난이도 중상으로 잡아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중으로 하려다가 또 의외로 논란 문제가 많은 것을 게시판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중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문 자체가 해석이 너무 어렵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날은 무슨 얘기인지 읽어도 모르겠는 그런 지문 나오거든요. 근데 중상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이제 함정에 빠질 법한, 그죠? 이거 지금 3달러 이거 굉장히 조금 논란되고 있는데요. 함정이 있는 문제가 좀 있었고 또 문장의 위치 넣는 문제 있죠. 그것도 여차하면 함정에 빠질 만한 문제. 문역 삽입이 두 개였는데 둘다 함정이 좀 있었습니다.
동의어 문제 두 개도 좀 까다로운 편이었고요. 그죠? 또 이제 문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 묻는 문제, 그건 좀 쉬웠던 걸로, 그죠?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던 거랑, 아, 그 얘기 들으니 기분이 좀 낫네요. 뭐 늦게 온 사람이, 그죠? 예, 그런 내용들도 보였죠. 자, 파트 7 그래서 함정 문제 때문에 중상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파트 5, 6, 7은 중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제 답들이, 그쵸? 뭐가 나왔는지 여러분 딱딱 보면 또 떠오르시잖아요. 그쵸? 제가 품사별로 정해봤습니다. 7을 제외하고 5, 6를 이제 최대한 정의를 해봤는데요. exactly 같은 경우 여러분, 정확하게라는 문제 부사인데요. 정확하게 그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네, 뒤에 나오는 이제 왓절 앞에. exactly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네, 보어 자리는 사실 왓절이었던 거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부사가 들어갔던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BPP 사이였고요. 그건 다 이게 쉽게들 푸셨을 것 같고요. 요거는 여러분 이제 이것도 비동사와 너무 길어요라는 이제 보어 그 사이에 이제 부사 자리로 아무래도 보어 앞에 부사 쓰는 것들이 지금 많이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분일까 스틸일까 요거 좀 이제 까다로워서 뒤 문제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요것도 이제 네, 자동사 뒷자리여서 이제 부사 자리로 정리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라는 instructive인데요. 이게 설명이 되게 좀잘 나와 있는 이란 얘기인데, 이형식 동사 prove 뒷자리여서 형용사 보어고요. 자, valuable 이거는 이제 소중한 제안들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비교급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원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비교급 되려면 뒤에 이제 then 같은 게 있어야 되겠고, 또 최상급 들어갈 이유도 없죠. 최상급은 더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어가 있었으므로 형용사가 뒤에 명사 꾸미면서 나오는 구조였죠. 자, 이것도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expert가 전문가라는 사람 명사 되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직원 이렇게 돼가지고 꾸며주는 형용사로. 자, 이거는 이제 의무다, 필수다. 그렇게 형용사 어휘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이제 염려 사항이라는 명사인 거죠. 네, 뒤에 동사가 이제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예, 주어였던 겁니다. 앞에 물론 다른 명사가 있었지만 복합 명사였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의 걱정들은, 그죠? 고객의 걱정들은 이렇게 돼서 명사 자리였고요. 요것도 명사 자리였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앞에 동사가 우리는 후원한다. support 해가지고 그 뒤에 창의성을 후원한다.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나는 말이죠. 막 공식적인 연주보다는 말이야. 좀 약간 이제 비공식적이고 형식을 좀 없애는 그런 연주가 좋아. 왜냐면 그러면은 누구랑, 뒤에 나오는 이제 대중들이랑, 그죠? 어떤 커넥션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위드를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regulations는 앞에 이제 동사가 뭐뭐를 준수해야 한다는 이제 comply with 이렇게 짝을 이루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 자리로 regulations였고요. venue는 장소라는 명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 profit이 상승했다 해가지고 네, 어휘 문제였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이 개발돼가지고 뒤에 into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into가 나오면서 develop A into B, A를 B로 발전시키는 상태.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 요거가 굉장히 우리 문제풀이에 단서가 된다는 거. 자, 앞에 있는 주어는 디자인 됐다, 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뭐뭐 할 계획입니다. 할때 is planning to 부정사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거는 시제였는데, enjoyed는. 그러니까 이미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아, 이렇게 알게 돼서 내가 기뻤다. 그죠? 예.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인터뷰 세션에 대해서, 아, 즐거웠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더라. 이제 close는 덥단디, disclose는 밝히다잖아요. 그죠? 계획 같은 걸 밝히는 거고. 요거는 존재감을 드러내다. 존재를 드러내다 해가지고 어디에 진출하는데 우리 회사가 그 지역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요거는 여러분 그, 시간 내에 빨리 뭔가 하세요. 그 시간은 만료가 됩니다. 몇 초면에 만료돼요. 뭐 이런 상황일 때, 만료된다. 이거는 사실 문장이기 때문에, 네, 팩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거죠. 만료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will을 쓰고 싶었던 분들 계실 텐데, will이 아니라 would였습니다. 이제 would라는 것은 사실 would have pp라는 구조는 가정법에 나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편하게 쓰는 시제는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얼마 얼마 이내에 만료됩니다. 팩트 문장. 자, 그 다음에 얼마 동안에라는 during, 또
몇 시까지라는 by, 그죠? 사무실 바깥에, 바깥에, 라는 outside, 이런 것들이 전치사였고요. 자, y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on 더하기 전치사구가 나왔는데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어디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자, whichever는 이제 그 골라야 한다라는 동사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든지를 골라야 된다. 그죠? 자, unless는 if not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오늘 시험에서,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될 만한 포인트였다는 거죠. 자, 기타, many는 가상 복수 꾸미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주어가 두명 걔들을 대의로 받았던 거. 그 다음에 당신 뭐뭐 하세요? 라고 파6에서 you라는 주어. 또는 이제 in order to 부정사를 넣어야 했어요. 왜냐면 스케줄을 명사로도 쓸수 있지만은 스케줄을 잡다라는 동사 원형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이었죠. 바로 앞에 in order to. 이거는 이제 be reminded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서 네, to 부정사 하도록 remind 됩니다. 이런 구조의 to 부정사 고르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떠오르는 것 같으신가요? 자, 근데 이제 시험 지나면 머릿속이 깨끗하게 포맷되는 분들도 계시죠? 한번 기억을 일깨워 볼까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분법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들으실 땐요, 제가 이제 강의 바로 진행할 겁니다만 여러분은 잠시 멈춰두고, 잠시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보셨죠? 그럼 제가 갑니다. 자, 요 문제 포인트가 뭐예요? 이미 공부돼 있어야 돼요. 이형식 동사에 대해서. 자, 이형식 동사라는 거는 이제 prove, 뭐뭐라고 입증, 대답니다. 그 뒤에가 뭐가 와야 될까요? 이제 보어가 와야 되는 거죠. 이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올까, 형용사가 올까, 항상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많이 나옵니다. 자, 세미나라는 주어하고 지침사항이란 명사하고 두 개가 동격 관계인가? 자, 세미나는 지시사항으로 입증을 했다. 세미나는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동격관계라 볼 수는 없어요. 이 세미나는 굉장히 instructive, 뭔가 잘 알려주고 잘 지시를 해주는 그런 세미나였던 거죠. 자, 이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는 것은 주어랑 동격관계일 때 써야 됩니다. 지금은 동격이라기보다도 세미나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서술해주고 있죠. 상태를 서술해줄 때는 형용사 보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우리가 이제 해석하다 보면요. 굉장히 instructively 막 이제 잘 가르쳐 주면서라는 부사를 넣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말 느낌으로 부사가 들어갈 것 같아도 형용사 보어를 넣어라. 자, 이형식 동사다.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prove지만 다음번에 또 이럴 수 있어요. seem 뭐뭐인 것 같았다. 그죠? 또는 remain 어떤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죠? 네, appear, 뭐뭐처럼 보였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뒤에 이제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 둘중뭘 쓸지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자, 풀어보시고요. 맞춰드립니다. 자, speak란 I에 대해서 아셔야겠어요. 일단 speak란 I가 여러분 제가 이제 정규반 수업에서 이번 달에 정리, 정말 같이 정리 잘 해드렸는데 여러분 맞춰보세요. tell, 그 다음에 say, speak, talk. 얘네가 전부 다 말하다 동사예요. 자, 근데요, 이 중에 자동사가 두 개나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스펠링으로 끝나요. 누구야? 크로 끝난 speak, talk. 자동사입니다. 자, 얘네들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혼자 쓴다. 뭐가 하나? 목적어 안 와요. 뒤에, 아,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명사거든요. favor가 호의라는 명사. 근데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아요. 그 뒤에는 그냥 혼자 쓰니까 그대로 완전한 겁니다. 문장이. 자, 그 뒤에 이제 부사가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호적으로 말을 했다. 그 아름다운 외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peak favorably of 뒤에 명사. 그죠?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풀어봅니다. 자, 맞춰드릴게요. 보세요. 아,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그죠? 뭐냐면은 이게 앞에 문장까지 다 읽으면 무난하게 문제가 풀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빈칸 앞뒤 보고 적당히 풀라 그러면 또 even도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even after the discussion. 그러니까 even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디스커션이 끝난 거예요. 근데 끝난 이후에조차도 그 이후에조차도 논의 끝났으면 이제 그만해야 될거 아니겠냐. 근데 끝났는데도 발표자들이요. no closer to니까 뭐뭐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답니다. 결론 근처도 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발표가 끝났는데도 그럼에도 여전히라는 부사가 있죠. still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still, 여전히.
결론 근처에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쓰시게 되면 심지어 결론 근처에 못 갔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괜찮아 보이지만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뭔가 끝났는데도 논의가 여전히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better 한 거를 골라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still 여전히 논의가 안 끝난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seldom 같은 경우는 좀처럼 뭐뭐 안 탄대요. 예, 발표자들은 좀처럼 가까이 가질 않았다 또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no가 들어가면 문장이 부정문이에요. 부정문인데 여러분 seldom도 부정문을 만드는 부사거든요. 자, 이런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부사.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부사는 문장에 이제 하나만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이미 부정의 표현이 있는데 또 부정의 표현이 들어갈 수 없어. 뭐라 그래요? 이중 부정 금지다 그러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여러분 hardly 거의 뭐뭐 않다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해석이 괜찮아 보여도 이런 부정부사는 이중부정 금지다 이렇게 제껴야겠고요. 이분이 매력을 뿜뿜 뿜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문장부터 읽어주시면서 아 끝났는데도 여전이구나라고 답을 잡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또 풀어보세요. 맞춥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됐던. 근데 일단 이제 빈칸 앞뒤만 다 보시는 분들은 아, 고객들이 걱정하나 봐. 동사를 넣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동사가 여기 있나요? 좀 멀리 볼까요? 저기 뒤에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동사가 뒤에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여기 복수동사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더더욱 단서를 많이 제공을 했던 그런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두링을 좀 묶어주시면 앞에가 이게 주어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어가요 명사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요거 명사 또 명사 명사 나란히 오는 거 뭐 복합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동사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복합명사로 고객들의 걱정이라고 해서 자 concerns 요게 이제 동사로는 걱정시키다가 되고요. 명사할 때는 걱정, 염려사항이 되는 거죠. 자, 거기다 뒤에 이제 복수 이렇게 있으니까 concerns에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얘를 주어로 잡으시면 뒤에 복수동사랑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도 예, 주의할 포인트였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요것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concerning은 여러분 뭐냐면은 about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고객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의미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의 걱정 사항들은 다뤄져야 한다.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are를 보고 복수 형태로 복합명사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맞는 상황이죠. 정답은 그래서 요거 C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풀어보시고요. 맞춰드립니다. 요거 굉장히 논란 많이 됩니다. 페이싱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상황을 모든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문장을 정리했는데요. facing 쓰면은 뭐뭐를 직면하는 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뒤에서 이렇게 꾸밀 때 이 빈칸 뒤에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전치사구가 나오면 facing이 아니라 사실 문법적으로는 faced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with가 나와야 돼요. 이걸 쓰려면은 뭐뭐와 직면되어진 그죠? 뭐뭐에 직면되어진. 뒤에서 꾸밀려면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ing 안 되는 거예요. pp가 맞는 거고요. since는 여러분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명사가 나와야 되죠. 만약에 전치사로 쓰실 경우 명사가 나와야 되겠고요. 얘를 접속사로 쓰게 되면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묶어주시면 사실 이게 여러분 공부가 이미 돼 있어야 되는데요. 자, 원래 while은 접속사로 뒤에 주어랑 동사가 다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어동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주어를 생략하면요, while 뒤에 동사에다 ing 붙여가지고 while ing 바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이 주어랑 비동사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비동사 뒤에 pp 나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비동사 뒤에 뭐 형용사 보어가 나오는 상황도 있겠고요. 또는 비동사 뒤에 전치사구 같은 것들이 또 보어 자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어랑 비동사까지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while은 접 뒤에 바로 ing가 오거나 접 뒤에 바로 pp가 오거나 접 뒤에 형용사, 접 뒤에 전치사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while이 들어간다. 그럼 대체 뭐가 생략이 된 거냐? While you are 당신이 랩 시설에 있는 동안에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you are in the facility 이런 게 지금 이 in이야가 비동사 뒤 보호 자리에 전치사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while 뒤에 주어랑 비동사 생략 구조로 보시면서 정답을 딱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죠? 자,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while 뒤에 외워둘게요. while on
duty 해볼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이 돼서 while he is on duty, 그가 근무 중인 동안에 while you are on duty, 당신이 근무 중인 동안에 이런 식으로 while 뒤에 이 전치사구는 주어랑 비동사 생략되고 그 뒤에 보호자리 남아있는 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규반, 그 해커스 정규반 기준으로 짝수다의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분사 구문인데요. 그게 정리되어 있으면 바로 잘